토요일에, 2009년 가을 토요일에, 그때가 언제냐면, 아, 브래든과 내가 뭐하고 있을 때, 네, 평가하고 있을 때, 원래 평가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을 때, 뭐에 대한, 자유롭고, 스케줄이 잡히지 않은 나를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을 때, 우리 결정했죠. 쇼핑을 가기로 결정했죠. 뭘 위해서, 우리의 꿈의 농가를 위해서 쇼핑을 가기로 결정했죠. 농가를 사기로 결정한 거죠. 우리는 둘 다 뭐 했냐면 느끼고 있었죠. 준비했다고 느끼고 있었죠. 어떤 새로운 것을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죠. 우리는 느끼고 있었는데 같은 흥분을 느끼고 있었죠. 근데 그 흥분이 어떤 흥분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가진 것 같은 흥분이죠. 네, 나이트폴, 해질 무렵에 뭐 하면서 분사구문 역시 네, 어둠을 바라보면서 역시 또 분사구문 또 뭐 하려고 하면서 네, 반딧불이를 잡을 반딧불을 찾으면서 어둠을 응시하며 아이들이 밤 해질 무렵에 갖는 것과 같은 그런 같은 흥분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심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네. 아, 우리는 희망하고 있었는데 뭘 희망하고 있었냐면 어떤 마법과 같은 걸 희망하고 있었죠. 또 어떤 것, 어떤 걸 희망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우리 팔로 안을 수 있는 어떤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것을, 어떤 마법과 같은 걸 희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심을 싸고, 아이를 위해서 점심을 싸고, 그리고 그들에게 알렸죠. 우리가 뭐 할 거라고 알렸어? 네, 모험에 갈 거라는 거 알렸죠. 그들은 줬는데 우리에게 뭘 줬어? 궁금해하는 얼굴 표정을 줬고, 그리고, 역시 또 무슨 사람이죠? 뭐 하면서? 호기심에 차서 애원하지 묻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갈 건가요? 일단 뭐하고 나서, 이게 또 역시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각된 겁니다. 네, 뭐하고 나서, 스텝, 메워지고 나서, 그들의 자동차 시트에 메워지고 나서, 묶여지고 나서는, 그들은 단지 관심이 있었는데,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그들의 목적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는, 네, 목적지에 가지고 있지 않았죠. 우리는 자제했는데, 뭘 자제했어? 공유하는 걸 자제했죠. 뭘 공유하는 걸? 정보를 공유하는 걸 자제했죠. 말을 안 했던 얘기지. 뭐에 왜? 몇몇 책과 장난감을 싼 이후에, 근데 뭐하기 위한? 아이들을 주의를 끌기, 원래 어깃발가 차지하는데 여긴 주의를 끌다죠? 아이의 주의를 끌기 위한 몇몇 책과 장난감을 싼 이후에 우리는 쇼핑을 갔죠. 뭘 사러 갔어? 우리의 꿈의 농가를 사러 간 거죠.